2018년 첫 번째 열렸던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과제가 수목의 대중화였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수목의 세계화와 브랜드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흙과 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색채와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생동감을 살린 다양한 연출이 시도됩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의미와 감상 포인트를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흑색 바탕 위에 하늘과 구름을 색채로 묘사한 수목 작품. 전통 수목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하늘과 구름이 살아 숨쉬는 듯한 입체적 효과를 살렸습니다. 의류와 도자기, 조명 등을 수목 기법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은 일상생활 속에 깃든 수목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오체 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처럼 예술 장르를 혼합하고 수용하는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전통적인 부분부터 우리 수목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의 미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점부터 수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와 진도 등 여섯 곳의 주 전시관을 중심으로 전통 수목부터 현대 수목, 생활 디자인, 신세대 수목까지 지필목의 재료적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연출됩니다. 15개국 200여 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기법과 감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2018년 첫 비엔날레가 수목을 알리는 대중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근현대 미술과의 조합을 통해 K수목의 세계화와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작가 군에서도 밝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고 또 작품도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작품을 펼쳐놓으니까 작가들에게도 보시는 시민들에게도 관중들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폭이 더 넓어질까.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수목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고 현대 미술과의 조화 속에 한류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